네, 안녕하세요. 오늘 KM53의 해외 직판 지업사 안내를 발표하게 될 B2C 지원실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이제 세계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KM54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무역협회에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 산하의 시장조사 업체인 알리리서치와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악센추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별거 없고 국경 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직접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직구라고 하죠. 직구. 직접 구매 방식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언어 장벽도 낮아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쇼핑을 글로벌하게 하는 시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방식도 이제 뭐 직접 판매, 직접 구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되었고, 뭐 비디오 커머스, 컨텐츠 커머스, 소셜 커머스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세안 시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안 시장은 어떤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세안 또한 그 성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 이슈나 현금 결제 같은 이슈로 아직 진출하기 힘들 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진출하거나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매력적인 시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에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중에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약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나라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네시아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니 한번 인도네시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국내 중소기업 업체들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을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판매가 중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판매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다고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군별로는 화장품, 의류, 패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화장품이 약7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뭐 주변에 셀러분들 있으면 무슨 상품을 팔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팔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어볼 필요 없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화장품 한두 개 정도는 판매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봐도 추측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런 거를 좀더 수출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KM54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을 수출한 손쉬운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제 KM54를 안내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초보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 아직 진출하지 않은 입장에서 한번 그 해외 쇼핑몰 플랫폼을 좀 분류를 시켜봤습니다. 오른쪽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그 비용과 노력, 그리고 운영 난이도가 높아지고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운영 난이도나 비용과 노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기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해외 독립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죠? 이 사이트 구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담당 MD라던가 CS 모두 다 업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들은 장벽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아직 초보 셀러분 같은 경우, 그리고 좀더 인큐베이팅 하고 싶은 분들,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가장 좌측에 하단에 보이는 판매 대행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 KL모이사.com이 보이시죠?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KM54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K54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현재 국내에는 관련된 제도나 절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비영리기관 한국무역협회가 좀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직접 경험하고 선제적으로 타개하고자 저희가 직접 쇼핑몰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한국무역협회와 현재는 중국 쪽에 좀그 배송과 그 결제 좀 전문 업체인 ICB와 현재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54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영문과 중문 사이트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오픈 중순에 오픈해서 현재 약 4년 차쯤에 접어들었고요. 국내 중소기업 업체 2,300개 사 정도가 입점을 해왔고 2만 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돼 있고 현재 판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저희만의 컨셉이나 강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은 다른 쇼핑몰과 다르게 한국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한류 온라인 쇼핑몰, The Best Online Store for Fans of Korea라고 사이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딱저 문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 아, 이 사이트는 한류,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구나, 알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바로 다이렉트로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정산을 해드리고자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중어 고객관리 지원도 모두 하고 있고 현재 70개국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해외 배송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각종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리고 B2C에서 B2B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매칭 연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M54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입점 신청은 KM54.com이 아니라 KM54.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입점 대상은 반드시 본사나 지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사나 유통사는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소비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 브랜드인 상품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그 KM54 뭐 마케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KM54도 다른 플랫폼들처럼 구글이나 바이두의 검색 엔진 광고, 키워드 광고, 뭐 CPC 광고, CPS 광고 모두 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M54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구글 플러스와 같은 다양한 SNS 자체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SNS를 통해서도 KM54도 알리고 KM54 입점된 업체 상품들도 저희가 그 마케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일단 입장을 한류 쪽으로 잡다 보니까 한류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류 플랫폼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피라든가 엠웨이브라고 하면 엠넷의 글로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남자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 101에 나온 사무엘이라는 스타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 48에 나온 알렉스 크리스틴이라는 스타와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KM54도 알리고 이제 PPL의 형태로 KM54 입점 상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M54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만나서 하는 휴먼 터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가 저희 한국무협회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열리는 다양한 박람회, 뭐 전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쉽게 참석을 할수 있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소비재나 뷰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KM54 홍보관 부스 형태로 참여를 해서 바이어들이나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고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싱가포르 한류 박람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박람회를 저희가 이제 KM54 입점된 상품들을 좀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 해외 소비자나 바이어들에게 이러한 상품이 있다라고 알리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러한 박람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참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뭐 비용 이런 인력 같은 게 한계가 있을 때 저희를 좀 활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이제 그 업체 상품을 들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KM54와 좀 다르게 좀 다른 말을 좀 드릴까 해요. 여기 있는 장벽을 그냥 해외 오픈마켓 진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저희 모습과 좀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없던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고민만 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없던 업체는 진출했다가 지금 포기해서 돌아가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업체는 이제 아직 지금 진출 노력 중인 업체, 그리고 어떤 업체는 실패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은 플랫폼이 있지만 이것을 한 번에 진출하기는 쉽진 않고, 그리고 이 오픈마켓마다 정책이나 이런 담당 인력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KM54가 KM54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몰인몰 형태로 아마존닷컴, 티몰 글로벌, 이베이, 현재 샤피까지 4개의 플랫폼 채널과 연계해서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업체 스스로 입점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좀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입점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화 단계를 이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티몰 글로벌과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정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KM54에 판매를 하시다가 내 상품이 아마존에도 좀 팔릴까, 뭐 티몰 글로벌에도 좀 팔릴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입점 후에 저에게 신청을 주시면 저희 담당 인력들이 보고 그 상품을 연계 판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협회다 보니까 KM14 같은 경우는 비회원사들도 모두 다 회원 입점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좀 특별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회원사들만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는 뭐 KM14 말고 뭐 오픈마켓도 내가 스스로 입점하고 싶다, 내가 역량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전에 발표하신 두 업체 분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작년이랑 올해 IBK 기업은행이랑 저희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진행한 멘토링 교육이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연초에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교육도 하고 좀 맨투맨으로 좀 멘토링 교육까지 해서 좀 성과 베이스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년마다 이제 좀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경쟁률이 참석자가 많고 경쟁률 높은 업체 그 교육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내년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출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장갑을 판매하고 있던 업체였어요. 근데 온라인 판매는 부진하고 있다가 저희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마존 신규 베스트셀러, 아마존 한유 릴리즈 넘버원에 선정되었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M54나 다른 플랫폼이나 상품을 이제 등록하려면은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도 있어야 되고 상품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초보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배경이 흰색인 사진, 누키샷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도 스튜디오가 없거나 그런 것을 이제 대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옆에 트레드타워 5층에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언제든지 예약을 하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 촬영 기기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회의 공간이나 개인 사무 처리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약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니까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입점은 했지만 회원사가 아닌데 회원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 회원사가 될 분들을 한 해에 저희가 그 업체 에 상품을 300불 상당으로 저희가 사입을 합니다. 사입을 하고 그 사입한 업체를 KM54에 이제 프로모션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KM54에 입점이 되어 있지만 아직 회원사가 아니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저 전에 발표하신 분들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제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제 노출되고 검색 노출 순위에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키워드를 잘 잡고 상품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다 유료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무료로 하나 개발을 해서 이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지원 부분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자신이 판매를 하고 싶은 상품의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을 할수 있고, 이 키워드들 리스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그 기능 중 하나는 이제 아마존 상품 설명처럼 이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놔서 나중에 거기다가 그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상품 설명을 딜페이지를 만드는 데 조금 효과적으로 좀더 쉽게 만들 수 있게 그 지원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시로 하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막한 건데, 예를 들어 썬블락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꼭 소비자들이 썬블락이라고만 검색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K몰트를 썬블락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구글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뭐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뭐 빈도수가 높은 검색어 같은 키워드들이 여기 쫘라락 아래로 뜹니다. 뜨는데 제가 일단 좀 그림을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정 아니다 싶은 거는 빼시고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그 키워드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시면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모두 쫙 모이게 돼요. 근데 이 키워드들도 사실은 아직 정제가 되지 않고 중복된 단어도 너무 많고 막 숫자가 있거나 한 글자인 단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직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중복 문자 제거라던가 뭐 숫자가 없는 단어 제거라던가 이러한 필터링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최종 필터링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보기 쉬운 키워드들만 나올 수 있게 개발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썬블락 말고도 선스크린이라던가 뭐 밴이라던가 뭐 케미컬이라던가 뭐 살몬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스킨이라던가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 다 썬블락이랑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상품 설명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제목이라던가 이런 걸꼭 넣어주셔야 자연적으로 검색 유입이 많이 되고 노출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좀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자사몰이 없는 업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K54에는 이제 그 셀러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K54에서 판매가 되는데 셀러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한 업체들 그냥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페이지가 없을 때 이제 자신의 명함에 넣는다라던가 바이어들에게 샘플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를 안내를 할때 이러한 사이트를 보여준다라던가 그리고 브로셔 같은 거 이제 없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보여주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입점만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뭐 협회에서 다 지원해주겠지, 알아서 팔리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을 할때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를 잘 활용하신 업체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배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모션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유아용 매트를 이제 해외 교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자사몰이 있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배송비 때문에 이제 구매를 꺼려하시는 소비자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해외 배송 지원 프로모션 하고 있을 때이 업체가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트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배너를 하나 팝업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KMO24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MO24에 이제 배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세요라는 팝업창을 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KMO24에서 판매가 되든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든 모두 다 자신의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되게 저희를 잘 영리하게 활용한 업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저희를 잘 활용하시면은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K-14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으로 공동으로 이제 다양한 협의체라든가 포럼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이나 뭐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외 직판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른쪽에 컨퍼런스 하면서도 저희 상담회 진행되고 있으신 거다 아시죠? 저희 KM54 그 상담 테이블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